우리 지금 나 야식 먹으러 왔어, 밤에. 광장시장 가보셨나요? 안 가봤어요. 광장시장 한 번도 안 가봤어? 광장 내가 이거 보이러 갈 일 있냐? 어, 진짜? 아, 갈 일이 시작하지. 광장 수영하러 들어왔어. 구경을 안 해봤어. 언제 들어갔어? 아, 뭐 네가 말했잖아. 어마어마하네. 저녁 이거 다 팔까? 와. 아, 저 순대가 무슨 순대야? 광순대. 그러고 그게? 근데 또 뭐로 왔어요? 무슨 먹여 맛있게 하는가 봐라. 내 준비하고 와서 아침 먹고 안 먹었어. 야, 지금 9시 잠잠되는데 사람이 사람이 바글바글. 뭔 사건이야? 내 친구를 잠잠이라고 해서 아무 소리도 몰라. 전화도 안 받아. 전화도 안 받아. 잠잠이라고. 너 사람 데 가서 별일 다 있다 지금. 우리 남대문 가고 여기 한번 와보자. 같이 저녁 먹으러 가서. 근데 또 내가 간장 묻혀갖고 올게. 묻혀갖고 왔어. 5,000원밖에 안 해? 묻혀갖고 엄청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다. 형님 집에서 다 해드세요? 나가서 좋아하지. 지금 먹을 게 많아. 지금 태산물 남아있어. 태산물 남아있어? 네. 아까 6시 내고 태산물 남아있어. 태산으로 남아있대. 과일은 좋아해. 엄청 좋아해. 아, 그러시는 것 같아. 순대 말고 더울 가야 되겠구만. 아까 순대? 오던지. 저거 떡볶이 맛있겠다. 순대. 진짜 크다. 외국 사람들이 많아요. 어, 그치? 햄버거기 몰려나. 들어 앉아 있으니까. 그녀 발길 멈춰다. 저 하얀 것은 뭐요? 아, 저 순대가 무슨 순대요? 순대도 먹고 그냥 순대 먹으러 왔다. 순대가 야, 이거 팥떡 맛이야. 와. 후반에. 네? 말이 어떠셨어? 응? 맛있어? 오늘 떡볶이. 와. 가락떡이 하여튼. 무슨 입이 커갖고, 동대문, 손님들 다 입이 큰가 보네. 광장시장. 어. 근데 다시 들어갈 때 갔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 집이었어. 근처에 한우 고깃집도 있고. 어, 맞아. 네, 맞아. 그래서 할머니 집인지 모르고 갔어요. 거기서 맨날 울면서 먹었어요 또. 진짜로 들어가기 싫어서. 왜 들어가기 싫었어? 그러니까 아... 집에 가고 싶으니까. 아빠하고 같이 왔어? 거야? 아니요, 혼자 왔어요. 멋있어서 어떤 손님을 집어넣어서 나오네. 아빠에 왔어. 저희 호떡 하나 주세요. 호떡 먹었냐? 호떡. 아, 여기서는 다 맛있다. 속 비었어? 아무것도 없죠? 속이 묻질 않아? 꿀들었다. 할머니, 이거 봐. 오랜만에 옛날 돈. 옛날 돈. 옛날 돈이야, 호떡 들고. 거슴 돈. 이거 나 주는 거냐고. 그래, 하나, 2,000원을 스킬에 가는. 그냥 호떡이야? 응, 호떡이야. 이거 하나에 2,000원이야. 딴 데도 2,000원 하더라고. 용인서도 2,000원 하더라고. 맛있어. 일단 진짜 찐이다. 어? 진짜 맛있어? 순대랑 떡볶이인데요. 순대랑. 아, 우리 눈물 보다가니 좀 비용 같아. 설마 싹 비용을 죄송해요. 암컷 보자가니. 찐은 꽈배기 측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잖아. 꽈배기한테 왔다고 해서 처음이네. 그지? 20분 가나 못 기다려. 안 기다려 봐. 지금 20분 기다리셔야 되는데. 아니, 가서 안 거서 기다려 보는데 이러고 기사하고는 이러고 처음이야. 다들 할머니랑 똑같이 호떡을 하나씩 들고. 먹으면서.
맛있죠? 맛있어요. 끝까지 혼자 먹어야 돼요. 아줌마 끝까지 혼자 먹어야 돼. 병을 한번 술만 싹 비워 먹어보라. 순한 시대. 그래서 사람이 많구나. 유명한 꽈배기. 꽈배기 유명한가? 꽈배기 아니죠. 여기가 제일 유명해요. 원래 왜 이렇게 먹어? 이건 먹으러 왔어. 원래 같이 있어. 아, 이거는 콩나물 냄새 나네. 진짜 맛있지? 아, 너무 쫀득하지 않아? 쫀득쫀득해. 찹쌀이 쫀득쫀득 같지. 마무리는 팬이 와서 뭐 하나 사 갖고 가자. 청춘이다, 청춘. 밤에 광장시장 놀고 편의점에서 음료 사서. 어디 이제 구경할 데 없냐? 나온지네? 여기 갈 데, 여기 근처에 갈 데 없어 이제. 이 광장시장 끝이야. 광장만 안 났어. 하나 배불러 죽겠네. 꺼지도 않네. 터지겠네. 내가 옛날에 내가 그런 큰 시장, 가락시장밖에 안 갔거든. 나 식당 할 때. 야, 그놈 야채만 보고 왔는데, 여기는 그냥, 와, 다 먹는 것이 아주 추진해가고 있는데. 야, 거기서 먹고 있는 친구들 생각이 나더라. 우리 남대문 가면, 여기 갈치조림 먹지 말고, 우리 거기 가서, 종로 광장시장 가서 먹어야 쓰겠다. 우리는 10시 되면, 우리는 다 잠자잖아, 9시 되면. 영판 보기도 좋고, 그냥 영판 행복하게 보이더라. 진짜 행복하게 보이더라. 나는 그 시간에 안 자지만 드라마 시작할 때 막 본놈 떠보고 본놈 떠보고 볼 거 없으니까 막 그러는데, 너 젊었을 때 가서 많이 먹고 많이 놀아라. 망고 샌드위치 맛집도 유라가 사줘갖고, 야, 우리 팬들 나눠준 게 나 너무 기분이 좋았어. 그 다 줄 서갖고 있으니까 그냥 다 내 친구들 마냥 그냥 같이 수다 떨고 그냥 막 맛있냐고 그러고 막 그냥 그 팬이 나 막 까비 사주려고 막 그냥 너무 좋았어. 그 사람들도 우리 팬들도 막 그냥 나하고 똑같은 막 호떡 먹고 있어. 호떡 먹으면서 또 줄 서갖고 있더라고. 그게 너무 보기도 좋고 재밌었어. 내가 기회만 되면 나가서 이제 누가 불러낼 사람이 없어. 누가 아저가 불러내라. 기회만 되면 나가서 놀겠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호구님만 살짝 하면 나 클럽 갈 뻔했어. 근데 누가 가자 말하나 못 갔다. 오늘 그거 팬들 만나는 거 너무너무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자.